여러분, 이상훈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1년 6개월 동안 건국대 교수 생활하면서 KBS 방송국, MBC 방송국 드라마를 수십 년 동안 고증을 해왔습니다. 제 전공이 한국복식사고요. 그래서 그것을 밑거름 삼아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전통복식을 선보이면서 또 멜라 판타지아 노래를 합창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치마, 전향의 치마를 겹쳐서 입고 있습니다. 노건상, 비나, 자세 관련, 당상관이 입었던 자세 포유. 여긴 머리는 사물을 쓰고 있습니다. 남색, 청색 달력, 그것도 역시 당화관이나 신랑들이 입었던 남색 달력입니다. 옆에 있는 옷은, 금박이 찍힌 옷은 로이라는 옷으로 궁중에서 여인들이 많이 즐겨 입었던 로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머리는 가래머리를 땄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빨간 옷은 금관조복이라고 해서 왕부터 신하의 당하다는 이르기까지 입는 옷인데 머리 모자에 금줄이 다섯 줄, 네 줄, 세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계급에 따라서 줄을 달리했습니다. 옆에는 환옷인데요. 중앙에서는 공주, 옹주들이 입었던 옷인데 나중에는 서민들이 혼례복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지금 파루센이 파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도포에 흑립을 쓰고 홍색 술띠를 메고 있는데 이것은 당상관의 외출복입니다. 양반 외출복. 그리고 녹색 원상, 떡꼬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동안에서 입던 옹주의 원상입니다. 여기 녹색 원상, 동안에서 입었던 원상의 족두리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녹색 앵상의 머리에 꽃을 꽂은 것은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꽃을 머리에 쓰고 3일 육아, 3일 동안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앵상 과거 원상의 남치마는
공원에 여성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치마 조끼만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당위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이 당위는 소래복입니다. 소래복. 공원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여성들도 조끼를 쓰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색 다이영 자색 증명 포인트인데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양반의 모습입니다. 지금 머리에는 흑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창 위에 두건을 쓰고 그다음에 양반 전형적인 당의 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선배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이렇게 예쁜 당위에 치마를 입으셨습니다. 지금 머리는 첫째머리를 하셨습니다. 옆은 학창의입니다. 학자들을 집에서 즐겨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빨간 홍천입니다. 빨간 옷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옷으로 굉장히 문관 무관들의 활동복입니다. 또 자색 당일을 입고 있는데 머리에는 첫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반 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색 천립에 빨간 옷을 쓰고 있고요. 빨강색은 당상관이면 푸른색은 당화관을 입었던 천입니다. 저기 자색 치마에 녹색 당일을 입고 지금 첩지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 부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빨간 모자에 빨간 모에 유건의 모습인데 이거는 녹사, 녹사라고 해서 지방 관아들에서 이렇게 실무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옷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위아래 갖춰 입고 겉에 포를 입고 이제 신발도 헬나 화나 이렇게 가려서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 원삼을 입고 등장하고 계신데요. 역시 홍치마, 청치마를 입고,에다가 치마를 겹쳐 입고, 그다음에 황색 원.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 합창 지휘자 조혜연 단장님이십니다. 멜로 판타지아 노래 틀어주세요.
진짜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서울서 이 의상, 또 여러 가지 공연 준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